자, 이쪽 부분은 이제 바이오실리콘 쏠 자리인데요. 여기도 마스킹 테이프를 작업을 해서 깔끔하게 나올 수 있게. 욕실에 바이오실리콘을 쓰는 이유가 직사광선만 맞지 않으면은 변적이 잘 안 되고요. 물의 저항성이 엄청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제 곰팡이가 이제 생기더라도 그 닦아내기가 좀 수월해지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실리콘은 일반 실리콘에 비해서 약간 윤기가 있어요. 약간 빛나는 유광 스타일인데, 이제 색깔이 이제 들어가면은 아이보리는 이제 그레이 계열 이쪽으로 가면은 거의 비치는 거를 느끼지 못할 정도니까요. 광이 많이 빛나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일단은 광이 어느 정도인지 시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타일이 이제 끝부분에 좀 지저분하게 좀 잘라지기도 해요. 이제 이것도 좀 경험치가 좀 있어야지 잘 자르는데, 끝부분을 구석으로 모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스킹 테스트 작업을 이제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D3 핑크를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쉘터 글루 또한 만 24시간 후에 양생인데요. 양생이라는 게 이제 다 굳는 거잖아요. 일단은 저희가 시공한 지가 지금 2시간 정도 지나갔어요. 특별한 움직임은 없어 보이니까 바로 D3 줄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D3 이제 핑크거든요. 뜯어보면은 액체가 떠 있어요. 이제 이거는 막대기로 저어주시면은 이제 문제는 없거든요. 얘가 시간이 지나면서 층분리가 나거든요. 근데 쓰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섞어주시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쓰시고 나서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 잘 밀봉을 해주시면 공기만 접촉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믹서해서 오랫동안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헤라에만 묻혀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A few moments later. 자, 이렇게 해서 DS를 이제 핑크로 다 진행을 했고요. 한번 떼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티슈로 간단하게 제거해 주시면 되고. 이게 이제 굳었을 때 하면은 떼기가 힘든데요. 한 상태로 하시면은 이제 잘 떼집니다. 물티슈로는 잘 닦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상가시잖아요. 이런 임팩트 있는 색상을 시멘트 성분으로는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수고를 하더라도 이만큼 이런 색을 연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D3는 이제 약간 물감과 같은 줄눈이다 생각하셔가지고 물감을 닦는다 생각을 하고 이제 작업을 하시는 게. 그리고 D3는 약간 건조된 후에 닦으셔도 잘 닦이거든요. 건조시킨 다음에 닦으셔도 한 30분 정도 지나서 그렇게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잘 떼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번 이제 마스킹 테이프가 좀 시간이 지나도 떼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잘 떨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 좀 거칠게 해서 이제 마감이 됐고, 전에는 저희가 이제 물로 다시 한번 물티슈로 이제 바로 닦아낸 거하고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가 작업을 하고 나서 마무리할 때 그때 좀 진행을 좀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리고 난 다음에 마스킹을 떼기보다는 이게 떼는 데 있어서 뭐 거친 게 상관이 없다고 하시면 뭐 이대로 진행하셔도 되는데 좀 예쁘게 매끄럽게 나오려고 하면 바로 물티슈로 닦아내는 걸로, 아니면 스펀지를 이용해서 닦아내면 좀 더 예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다 한번 떼볼게요.
자, 마스킹 테이프는 바로 떼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1이네요, 1. 바쁘시더라도 바로 떼내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티슈로 기존에 오래된 데들도 닦으면 잘 닦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핑크색 줄눈 아덱스 D3 이제 핑크색 줄눈을 마스킹 테이프를 해서 넣어봤어요. 100에 300짜리는 마스킹 테이프를 바로 떼서 정리를 했고요. 이쪽 면은 마스킹 테이프를 좀 두었다가 이제 굳힌 다음에 이제 뗐는데 바로 떼서 정리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마스킹 테이프를 하고 실리콘 헤라로 일일이 다 문질렀는데 시간은 좀 많이 걸렸지만 깔끔하게는 잘 됐습니다.